자리는 영등포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탁트인 영등포를 구현하고 계시는 제형일 영등포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실까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어버이날 행사에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비롯해 영등포형 노인통합네트워크 관련 4개 복지기관과 영등포 50%센터, 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협의회 등 우리 주관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효를 실천하시며 이웃과 사회 귀감이 되어주신 오늘 표창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식과 가족을 위해 한평생 애쓰신 어머님, 아버님께 그 아버님의 깊고 그리고 넓은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영등포 구에서는 어르신 위한 복지, 건강, 일자리에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의 지혜와 격려, 사랑 을 본받아서 더 나은 미래 탁트인 영등포를 만드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생일 영등포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어르신 여러분, 이 잔치는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분위기 조성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우리 영등포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어르신 모두 무병장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윤준영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수 효행자 9번 귀하께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효를 실천하여 이웃과 사회의 효행 사상을 안양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제47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5월 8일 영등포구청장 최현일. 네,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 남영자.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의 북부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하는 귀여운 공이 크고 이에 불창합니다. 2019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윤준 축하드립니다. 다시 얘기해주시네요. 네, 저희 이쪽으로 후행자 손호영님. 의장은 평소 건물불친 사상에 근절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호흡하다던 일들을 동시에 실천하여 사회에 기금이 되고 제47회 어버이날을 맞아 전달드립니다. 2019년 5월 8일 대한민국의 영등포구청장 황무수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네, 카네이션 전달 시 영등포 구림여성 합창단의 노래로 각자의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골라주시겠습니다.